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 110주년 맞는 38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미투 열풍 때문에 더더욱 주목받는 하루가 된 것 아닌가 싶은데 저희 시사자키 오늘 이 특집 좌담 꾸며봤습니다. 특집 좌담 2018 대한민국 미투 운동을 말한다. 오늘 2부 시간에 서울시립대학교 이현재 교수 그리고 칼럼니스트 김규황 작가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촛불집회 당시에 군 내부에서 무력 진압을 모의했다 이런 주장이 오늘 제기됐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될 때를 대비해서 이런 모의가 있었다는 건데 오늘 이런 주장을 제기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남북대화에 이어서 이제 북미대화가 관심입니다.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또 서훈 국정원장 미국으로 떠났죠. 자, 북미대화 가능할지 또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강국인 러시아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최근에 러시아를 방문하고 오늘 돌아온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과의 인터뷰도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오늘 군인권센터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는데요. 지난 촛불전국 때 군이 무력 진압을 모의했다. 이런 다수의 제보를 받았다. 이런 사실입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무력 진압이라뇨? 그 군이 그 탄핵 그 기각될 것을 전제로 네. 그 기각이 됐을 시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 복귀와 동시에 촛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네. 위수령을 발동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저희들에게 제보가 됐습니다. 예. 그 정황 좀 더 구체적으로요. 누가 어떤 회의를 했다는 거죠? 그 구체적으로는요. 그 지금 현재 육군 참모차장을 하고 있는 구홍모 중장이 예. 수도방위 사령관 시절 그 자기들 참모들에게 촛불이 이제 그 저희한테 이제 제보에 된 거에 따르면 네. 탄핵이 기각되면 군 병력을 동원하여 촛불을 진압해야 하니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구두로 내렸다라고 네. 저희들에게 오늘 사실 또 추가로 이게 들어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검토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 수방사는 서울의 경비를 맡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한강에 있는 다리들을 건너다 보면은 군 검문소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수방사 헌병단의 건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상시적으로 수도방위 사령부의 위수 지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위수령을 따로 선포하지 않아도 언제라도 군인을 출동시켜서 예. 경비를 시킬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네. 그 국회가 가결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만약 기각되면 그 기각에 반발해서 시민들의 시위가 더 증폭되면 군이 진압을 해야 한다 이런 거군요. 간단히 말하면. 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요. 탄핵이 인용된다라는 것은 1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군은 네.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아하. 그 이후에 촛불을 진압할 것을 검토했으니까는요. 네. 사실상 이건 명백히 친위 구태타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서가 아니라 기각을 당연시했다는 근거는 뭡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위수령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요. 예. 사실은 형법상 내란 예비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치안 소요는 경찰의 업무이지 군의 업무가 아닌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군이 이런 걸 검토하면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것이 만약에 단 1이라도 탄핵이 인용될 걸 예상했다면 네. 나중에 그것이 발각되면 본인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전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예, 그 만약을 대비했다면 이런 논의를 하자라고 누가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네. 무슨 얘기하냐?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예예. 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논의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우리 군은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아, 그 언급하신 위수령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계엄령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위수령은요, 그 계엄령하고 계엄령은 이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네. 국회가 해산할 그것을 그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폐지한다. 예예 예, 그렇죠. 국회가 예. 모여서 의결을 하면요, 예, 예. 계엄령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이죠. 예. 하지만 위수령은 1950년에 만들어진 대통령령인데요. 예. 육군, 해군, 공군 중에서 위수 지역은 육군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육군의 위수 지역을 경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모법이 없는 시행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일협정 무효시위라든지 부마항쟁 등이 위수령이 선포된 것으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요. 예. 이러한 사건들은 위수령을 발동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울시장이 이 시위를 많이 하니까 병력을 출동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에 따라서 위수령 예. 요청에 따라서 예. 병력이 치안 유지를 위해서 동원된 것이고요. 예. 위수령은 50년의 법체계가 마련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엉성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군이 언제라도 그냥 그러한 요청 없이 이 병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위수 지역은 수방사가 이렇게 관할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어디든지 주둔을 하고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 주둔시키고 예. 집회를 차단하고 이에 반항해서 군인을 뭐 이렇게 몸싸움을 한다든지 하면 그 자리를 예. 군인이 체포할 수 있고 병기를 사용해서 총을 쏠 수도 있는 겁니다. 총을 쏠 그러니까 수도 굉장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초헌법적인 예. 그 위헌적인 법령이죠. 그러니까 총을 쏠 수도 있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법적 법에는 근거가 없고 그냥 대통령령에만 있어요. 네, 위수령에 그게 예, 다 알겠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뭐 부마항쟁 또 한일국교 정상화 반대 시위 그 당시 위수령이 발동됐다는 식으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게 발동된 게 아니다? 예, 위수령은 통상적으로 발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위수령은요 엄밀하게 시도지사의 요구 없이도 이 위수령 1조에 따르면 네. 육군 군대가 영구히 주둔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예. 이 법 4조에 따라서 그 육군 참모총장이 구역을 정해서 지구를 위수 지역이라고 선포를 하게 되면 군대를 그냥 갖다가 넣으면 되는 겁니다. 네, 네. 일단 거기에다가 무슨 지구라고 예를 들면 광화문 지구라고 해서 육군 참모총장이 수경사령관한테 병력을 동원해서 빨리 주둔하라라고 지시하면 알겠습니다. 주둔이 되는 겁니다. 예, 예. 바로 이제 그런 걸 근거로 당시에 수도방위 사령부 사령관이 부하 직원들한테 이걸 다 준비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다 이 말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폐지 의견을 요청을 했는데 위수령 폐지 의견. 네네 예. 그것을 국방부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원래 위수령의 주무부처는 합동참모본부 작전과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작전과가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에 의뢰를 했고요. 예. 법무실에서 아 이거는 헌법에 좀 위배되는 소지가 있으니 예. 폐지하는 게 적당하다라는 의견을 장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예예. 한민구 장관이 이것을 보고 받고는 무슨 소리 아니냐 존치를 근거로 다시 검토하라는 지시를 노수철 법무관리관에게 지시를 하고요. 예예. 지금 현재도 그분은 법무관리관으로 계십니다. 예. 이 법무관리관이 다시 이것을 합참에 넘기면 안 되니까 다시 반발해서 또 올 게 뻔하니까는요. 네네. 자기 밑에 있는 부하인 법제과장 지금은 육군 법무실장인 이동호 장군에게 예. 이걸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계속 가닥을 잡다가 예. 10일 날 탄핵이 인용되니까 예. 그제서야 이제 이철 의원실에 부랴부랴 아 이것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카이다에 연구 영역을 의뢰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카이다 한국 국방연구원의 연구 영역을 의뢰했다. 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직전까지는 한민구 장관은 네. 존치적으로 계속 입장을 가져라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을 존치를 시켜야지 위수령 발동이 가능하니까요. 네, 임태웅 소장께서는 이걸 그 친위 구태타식으로까지 표현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여기에 대한 조사와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취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만요. 예, 국방부가 현재는 지금 감사관실을 동원해서 감산하겠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감사관실 그 총괄 서기관이 이 아까 말씀드린 노수철 법무관리관 밑에서 인권 과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네. 과연 그 이것이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지도 의문이고요. 예. 이것은 감사할 문제가 아니라 그 민관 군이 합동으로 해서 예.
그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여기서 미리라는 것은 저희가 일반 검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예. 현재 전역한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는 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는 즉 내란 예비죄 죄목으로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 네, 강제 수사가 필요하죠. 핸드폰도 포렌식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서가 남아있는 국방부 온나라 시스템도 뒤져야 하니까는요. 네. 네. 후속 조치 어떻게 될지 지켜봅시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6월 대북특사로 다녀오신 경험이 있고요. 또 최근에 러시아를 방문하고 바로 오늘 귀국했다고 그러네요. 정동영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 네. 박사님. 러시아는 어떤 일로 갔다 오셨어요? 춥더라고요. 네. 국회 예. 평화 외교단이 재작년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예. 미국도 갔었고 예. 중국도 작년 말에 갔었고요.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여야 대표단입니다. 네, 네. 지난 토요일에 갔다고 오늘 아침에 왔는데요. 예. 러시아에 대해서 좀 역할을 좀 해달라 하는 네. 욕구를 했습니다. 그 우리 대북 특사가 갔다 오고 결과 보고하고 하는 걸 러시아 현지에서 다 이게 소식을 접하셨겠네요. 그렇죠. 러시아 의회, 정부 또 전문가들 만나면서 예. 시각각 특사가 발표되고 또 평양에 가고 면담하고 그 결과 나오고 하는 것까지 러시아의 반응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볼 수가 있었죠. 자, 러시아 의회와 정부의 기본 반응을 한마디로 정리하시면 어떤 겁니까? 대환영입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고 있고 그러나 또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이지요. 예. 북한 핵에 대해서는 또 절대 반대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이 이렇게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회담을 중재하고 있는 데 대해서 네. 남북 긴장 완화를 강대국의 힘이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이뤄냈다는 것이 놀랍다 이런 반응이고 네. 역사적 사건이다 이런 평가도 하고 예. 큰 기대를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예. 정동영 의원께서는 2005년에 북핵 특사로 다녀오신 적도 있잖아요. 예. 이번 대북 특사들이 얻어온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면? 예상을 뛰어넘은 거였죠. 네. 저도 2005년에 갈 때의 의제와 지금의 상황과 의제가 흡사합니다. 네. 그때도 2차 핵 위기 상황이었고 제가 가서 그 관철하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것도 정상회담 합의와 비핵화 대화였거든요. 예, 예. 정상회담과 비핵화라는 것은. 예. 근데 이제 늘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합니다만은 북한은 체제 특성상 모든 의사결정 권한이 한 사람에게 모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와 소통하는 것이 문제 그렇죠. 해결 방식이다. 그렇죠. 1차 정상회담도 그러했고 예. 그다음에 제가 2005년에 비핵화 6자회담 복귀와 함께 9.19 공동성명 북한이 이제 핵포기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것도 그렇고 예. 결국 지난 10년 동안의 남북관계에 이제 경색 단절 끝에 예. 이번에 이제 정상끼리의 소통 그래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것 네. 이것은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정은이 그 비핵화는 선대 유훈 이런 표현까지 쓴 것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선대 유훈이라고 말한 것은 정확하게 2005년 6월 17일 제가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에게 당시에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면서 정말로 북한의 궁극적 목표가 핵 보유입니까? 아니다. 초강대국 미국이 우리를 압살하려고 하니까 자위책으로 우리가 핵을 갖는 것이다. 두 번째, 그래도 국제사회가 믿지 않습니다. 정말 핵 보유가 목표입니까? 또 두 번째 답변도 비슷했어요. 세 번째 또 물었습니다. 같은 예. 질문. 거기에 대해서 약간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은 그때 내놓은 말이 예. 김일성 주석의 유훈입니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예. 네, 물론 보수 진영에서는 그건 뭐 전에부터 해온 얘기다 그러지만 어쨌든 북한에서는요 헌법보다 위에 있는 게 김일성 유훈입니다. 네네. 당 강령보다 위에 있는 게 김일성 유훈이고요. 그것은 비핵화에 대한 최상급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유명한 선대 유훈 단어를 정동영 의원께서 끌어내신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속으로 무릎을 쳤죠. 예. 됐다. 예. 지금까지 들어본 얘기가 아니거든요. 김정은 예. 주석의 유훈이라는 말이. 예. 그때부터 이게 하나의 기준점이 된 거죠. 아무튼 김정은 위원장은 뭐 전략적이든 전술적이든 이제 확 완전히 미국과도 우리와도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 어떻게 예. 할 거라고 보시고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미국도 우리가 이렇게 정상회담까지 앞두고 있는 마당에서 강하게 견인을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미국이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은 right condition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뭐 정당한 조건 하에서 대화한다 이 예. 말했잖아요. 예. 근데 조건이라는 건 핵과 미사일의 유예, 모라토리엄,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예. 그것을 일단 충족시켜준 마당에 예, 예. 북미 대화를 회피할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모스크바에서 확인하는 것은 러시아는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은 북한과의 문제를 풀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네, 네. 무슨 얘기냐면은 북미 간의 긴장이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의 긴장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거다. 예, 예, 그래서 예. 미국 군비를 계속 증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그들 생각이라는 그런 것을 정부든 의회든 전문가들이든 다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에 대한 강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가 현실화될까요? 아니면 미국의 자세 변화도 있을까요? 네, 역시 이제 그 러시아에서 느낀 겁니다만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적어도 네. 한반도 내에서의 문제는 우리의 목소리로 미국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한 가지 통계만 말씀을 드리면요. 러시아 그러면 강대국이잖아요. 네. 네. 러시아의 작년 GDP 국민 총생산이 1조 4천억 불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국민 총생산액이 1조 5천억 불입니다. 예, 예. 러시아보다 큰 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예. 그리고 러시아가 강대국이라고 그러지만 1억 4천만 명이고요. 우리가 남북 합치면 7,500만 명입니다. 네.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네. 좀 더 네. 소국 의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신감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예.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벌써 이렇게 됐나 싶은 게 바로 내일 모레가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한 지 딱 1년 되는 날이군요. 맞습니다. 2016년 12월 9일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고 2017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이 됐죠. 네.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직무대행은 피청구인은 검찰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1년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예.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 잘못이 드러난 이후에도 전혀 진상규명 바로잡을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 계속 둘 수가 없다. 네. 이거였죠. 그리고 지금 이미 재판받고 있고 구형까지 이루어졌고. 맞습니다. 그 지난달 26일에 검찰이 징역 30년 구형했어요. 그런데 검찰도 구형문에서 피고인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과 특검의 수사, 탄핵 심판 및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범죄 사실이 객관적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경시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연결되죠. 헌재 입장하고 검찰 입장이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되고 헌재 인용될 동안도 모르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구속되고 뭐 재판받고 수사받는 동안도 모르쇠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박 전 대통령이 여러 잘못을 했는데 그게 드러난 이후에도 이러는 것은 책임감, 국민과 헌법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예, 네. 심지어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이제 내란 혐의로 기소됐을 때도 이 사람들이 뭐는 잘못했으니까 인정하고 뭐는 우리 입장에서 못 받아들이고 뭐 예. 이런 식으로 임했지 않습니까? 예, 나름대로. 예, 예. 그것보다도 훨씬 못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에도 철저히 비협조적으로 아주 그럼요. 심탄치가 못했죠, 과정이. 작년 3월 31일에 구속이 돼가지고요. 5월 23일부터 이제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7월 달부터 뭐 발가락 부상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3번 재판에 안 나왔고 연달아 나흘 불출석하니까 재판부가 강력하게 경고하니까 겨우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죠. 그런데 뭐 재판 받다가도 대답 안 하고 졸기도 하고 그랬고 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에서도 3차례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불응했고 구인영장 발부됐는데도 그때 우리 이야기했지만 안 나왔잖아요. 그랬죠. 예. 네. 방에서. 예. 이러니까 이제 구속 기간도 연장이 됐죠. 그 연장에 반발해서 아예 변호인단 철수시켰죠. 그다음에는 이제 법정에 아예 안 나오는 걸로. 그렇죠. 재판 보이콧 해가지고 뭐 사실상 궐석 재판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국정원 특활비 문제도 터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대응을 안 하는 거예요. 예. 물론 국정원 특활비 문제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 측근들이 돈 다 받아가지고 갖다 줬다. 국정원에서도 간부들이 나가지고 달라고 해가지고 줬다. 네. 다 이게 나왔기 때문에 뭐 이분이 객관적 사실을 부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대형이고 있는 겁니다. 그 재판은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의 1심은 이제 선고만 남았어요. 근데 이 방금 말씀드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그리고 공천 개입 사건 등은 이제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갑니다. 네. 근데 뭐 보아하건대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변호인 선임도 역시 안 하겠죠. 그럼 그렇죠. 국선 변호인 될 거고. 법원이 이제 국선 변호인 선정을 해놓고. 예. 이 참 뭐라고 말씀드릴지 1년 만에 다시 이야기하니까 참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한데요. 자, 죄는 죄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과, 반성, 뭐 국민에 대한 존중, 헌법에 대한 존중 이런 것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참 이런 분은 제가 볼 때 한국 역사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시사기 2부 화제의 뜬 뉴스들 먼저 정리해봅니다. CBS 김여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네, 잦은 말실수로 구설에 올랐던 송영무 국방장관이 오늘 또 말실수로 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오늘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네, 한미연합훈련 때 핵 잠수함 등 전략자산은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는데요. 사적인 자리에서 한 농담이 아니고요.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에게 직접 한 말입니다. 네. 오늘 국방부 청사에서 송 장관과 스콧 스위프트 사령관이 회동했는데 송 장관이 4월 말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있으니 그때까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달라. 원자력 잠수함 같은 건 사령관으로 계실 때까진 한반도에 전개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자는 공식 제안 뭐 이런 겁니까? 공식 제안이 아니고요. 이게 농담이었다고 합니다. 농담이요? 네. 송 장관의 발언이 국방부 공식 입장이냐고 기자들이 확인하니까 국방부 관계자가 오는 5월 전역을 앞둔 사령관에게 한 위로와 농담의 말씀이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중차대한 시국에 이건 참 농담꼴로 봤으면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동안 네. 구설수에 올랐던 게 여러 번 있었죠? 네, 일단 많았는데 핵심적인 것만 추려도 일단 4개가 됩니다. 청와대는 전술핵 재배치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 정작 송 장관은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가 논란을 일으켰고요. 맞아요. 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석방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랬죠. 네, 이때 다행이다 이렇게 말했다가 여당 의원의 호된 질책을 받고 뒤늦게 사과했죠. 네. 네,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에 대해서는 상대에 서둘 사람이 아니다.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말했다가 구설에 올랐고요. 장병들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는 식사 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하죠. 라고 농담처럼 말했다가 성희롱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네. 반응들이 안 좋게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안 그래도 네티즌들이 격한 단어를 써가면서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담할 때냐? 얼치기 장관이다. 이런 놈을 믿고 잠자도 되냐? 이런 댓글들이 눈에 띄었고요. 송 장관이 엑스맨이라고 생각된다. 늘 한결같은 모습은 참 인상적이다. 이렇게 비꼬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특히 또 국방장관 더 좀 신중해져야죠. 다음 소식은요. 네, 터치는 있었다. 하지만 성폭력은 없었다. 오늘 자유한국당 성폭력 근절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순자 의원이 한 말인데요. 네티즌들이 그게 바로 성추행이야
라고 반박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네,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말이 나왔나요? 네, 일단 오늘 제1야당에서 성폭력 대책을 처음으로 논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예. 이 박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박 의원이 성폭력에서 우리 한국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에 공감한다. 예. 그래도 보수 진영인 한국당은 성도덕에서 보수적이다라고 말한 것까진 뭐 크게 문제의 소재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박 의원이 우리에게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은 거의 터치나 술자리 합석에서 있었던 일들이었지 성폭력으로 가는 일은 없었다라고 발언하면서 비난 댓글이 쇄도했는데요. 네. 네티즌들은 지금 성추행 자백하는 거냐, 설사가 아니라 똥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냐 등등 한국당의 성도덕 관념을 질타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또 옛 한국당인 새누리당 이만우 전 의원이 강간 치상 혐의로 구속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건 착한 강간이냐 이렇게 꼬집는 댓글도 맞아요.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오늘 구속됐죠? 네. 지난해 11월 한 숙박업소에서 지인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 현재 이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의원도 입조심해야죠. 다음 소식은요. 네, 성폭력 논란이 휩싸인 고은 시인 그리고 이윤택, 오태석 연출가가 교과서에서 퇴출된다는 소식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교과서 퇴출 얘기들이 쭉 나오더니 결정이 됐나 보죠? 네, 교육부가 검정교과서 출판사와 집필진 의견을 취합했더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이들의 작품과 인물 소개 40건을 모두 수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고은 시인은 국어, 문학교과서 등의 시와 수필을 비롯한 저작물 15건, 인물 소개 11건이 실려 있고요. 이윤택, 오태석 씨는 작품 4편과 인물 소개 10건이 실려 있습니다. 네. 이제 교과서에서는 하나도 볼 수가 없다. 이런 거죠? 네. 오는 5월까지 작품과 인물 소개가 모두 삭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덕성이 흠집난 인사의 작품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인터넷 뉴스로 고은 추행 하면 다 아는데 퇴출은 당연하다. 여학생들 여기저기 구토하게 된다. 뭐 이런 댓글이 있는가 하면요. 악행이 드러났다고 해서 작품을 빼는 건 좀 전근대적이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습니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 맞아서 특집 좌담 2018 대한민국 미투 운동을 말한다. 잠시 후에 준비돼 있어서요. 바로 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갑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조창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특히 여성의 역할과 미투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목을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성장에는 여성들의 기도와 눈물이 녹아 있습니다. 가장 약하고 낮은 곳으로 향했던 이분들의 사랑이 기독교 정신을 이 땅에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이 땅의 여성들은 정말 강합니다. 신앙과 사랑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요즘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여성들의 차별과 아픔에 대해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통받은 미투 운동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특히 세계 여성의 날이라서 특별히 또 이 대목 언급하신 것 같은데, 근데 국가 조찬 기도회는 뭐죠? 이게 이제 그 1966년에 대통령 조찬 기도회 이게 모태인데요. 1975년을 제외하고 매년 열리고 있고 항상 이제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내놓기도 하는 그런 이제 행사입니다. 매년 한 차례씩. 그렇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천주교 신자로도 지금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여성의 날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 분위기를 감안해서 이런 메시지를 함께 내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성의 날 기념 행사도 여러 곳에서 많이 열렸죠. 대표적으로 오늘 점심 때 광화문에서 한국 여성의 전화 회원들이 여성의 날 맞아서 비누로 만든 장미꽃을 나눠주는 그런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장미꽃을 나눠주는 것 자체는 이제 3년째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난해까지는 여성을 주로 상징하는 보라 색깔의 꽃을 나눠줬는데 올해는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이 색깔을 흰색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네. 또 오후에는 한국 노총이 전국 여성 노동자 대회를 열었는데요. 우리나라 남녀 임금 격차가 36.7%에 이르러서 OECD의 부동의 1위 이런 지적을 또 내놓기도 했고요. 어제 저녁에 동작구 여성플라자에서 여성의 날 기념 토크쇼 이런 것도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최근 분위기를 반영한 것인지 시민이 한 200여 명 몰려서 아주 성황리에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
뭐 국회에도 성폭력 그 처벌 강화 법안들이 막 나오는데 정부도 오늘 근절 대책을 내놨죠?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 첫 회의가 오늘 이제 열렸는데요.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 대책 이 자리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현행 5년 이하 벌금 1,500만 원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2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네. 또 공소시효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고 하고요. 또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방조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 범죄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이제 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는 것은 물론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하지 않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예. 또 피해자가 소송 등의 어떤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좀 공개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즉 공공의 이유를 위한 것이다 라는 점을 좀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도 의지를 갖고 있고 여야 정당도 앞다투 법안을 내고 이건 뭐 금방 통과되겠네요. 좀 그 이거 또 여론의 지지가 좀 상당히 있기 때문에요. 빠른 좀 어떤 그 대책들이 현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성폭력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는데 이걸 돌연 취소해서 또 논란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전 비서실장을 통한 메시지를 이제 기자들에게 보내서 검찰에 출석해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게 우선으로 판단해서 기자회견을 취소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검찰에 한시라도 자신을 빨리 소환해달라면서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 하겠다고 하다가 취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비난이 그야말로 막 쏟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어제 추가 폭로가 또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가 영향을 미친 거 아닐까요? 좀 그렇게들 많이 보고 있는데요. 예. 어제 안희정 전 지사의 어떤 그 대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로 이제 인식되고 있는 정책연구소 소속의 여성 직원이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차례에 걸쳐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보도가 됐었죠. 어제 JTBC는 이런 내용을 보도하면서 안희정 지사 측이 연구소의 어떤 자료 등등을 1톤 트럭을 동원해서 옮기는 현장 화면을 또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안희정 전 지사 측은 어떤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뭐 이런 걸 대비해서 자료를 뭐 빼돌렸다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런 좀 상황이 연이어 일어나다 보니까 과연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놓으려던 메시지가 뭐였던 것이냐 거기에 과연 진정성이 실린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이냐 의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검찰 수사는 벌써 시작됐죠? 검찰은 어제 안희정 전 지사의 범죄 현장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요. 또 이곳에서 각종 물품과 범행 당시를 전후해 지금 안희정 전 지사와 김지은 씨 모습이 담긴 CCTV TV 영상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오피스텔은 수도권의 한 건설사 소유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안희정 전 지사가 이 오피스텔을 이용하게 됐느냐 이건 이제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검찰은 또 안희정 전 지사의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배현진 이름이 뜨던데 그건 어떤 거죠? 이제 그 지방선거가 이제 10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여러 이제 관련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이 MBC 아나운서 출신 배현진 씨와 길환영 전 KBS 사장을 영입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자유한국당은 배현진 씨의 경우에는 서울 송파구 을 재보선에 길환영 전 사장의 경우에는 충남 천안 갑 재보선에 각각 전략 공천하기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하는데요. 으흠. 두 사람은 지난 보수 정권에서 어떤 방송 자각 논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죠. 예. 배현진 씨의 경우에는 2012년 MBC 파업 당시에 노조를 탈퇴하고 앵커로 복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을 이제 불거지게 했고 길환영 전 사장의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보도 개입 등 의혹으로 해임된 바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점을 활용해서 오히려 현 정권이 언론 장악하고 있다 이 프레임을 좀 강화하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바로 이렇게 자유한국당으로 가면 사실 MBC, KBS에서 자유한국당 편으로 방송했다. 그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가 돼서 사실 좀 화제인데요. 특히 이제 송파을 경우에는 이제 방송인데 방송인 이런 대결 구도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 다 보수 정치 출신들의 어떤 가까운 방송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런 말씀하신 의혹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파을의 또 방송인이 누구죠? 박종진 전 이제 앵커인데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 후보군도 조금 변화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누가 나오느냐 초미의 관심사인데 대략 경선 구도는 4명으로 압축이 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민병두, 박영선, 우상호 의원이 그 주인공인데요. 원래 서울시장 경선에 또 나설 계획이었던 전현희 의원의 경우에는 오늘 불출마 의사를 밝혀서 또 화제였습니다. 당에서 현역 의원 의석수 감소 방지와 강남벨트 승리를 위해서 불출마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는데 아마도 선전이 좀 쉽지 않다라는 현실적 판단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4명만 얘기하셨는데 정봉주 전 의원은 왜 빼놓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너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닌 상황이어서 여러모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아직 그 복당이 허가되지 않은 상태죠? 그렇습니다. 예. 복당은 이제 15일 날 복당심사위원회에서 1차로 결정하게 되고 이후에 중앙당 보고까지 쭉 이어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을 통해서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어제 오전 10시에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는 소속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기재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소속 정당을 무소속으로 변경해 달라고 선관위에 다시 서면으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아직 출마는 강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글쎄요. 더 두고 봐야죠. 그 대목은.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요. 정부가 오늘 STX조선과 성동조선 처리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밝혔는데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두 달간 전문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 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쳤다면서 이제 결론을 공개를 했습니다. 성동조선의 경우에는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채무 재조정 등의 회생 절차가 진행이 될지 또는 인수합병을 통한 새 주인 찾기가 될지 아예 청산을 할지가 법원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아마 이런 상황이면 회생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성동조선의 경우는 설명해 주셨고 STX조선은요? 김동연 부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력 생존이 가능한 고강도의 자구 노력을 요구하겠다라는 건데요. 만일 한 달 이내에 이 대목에 대해서 노사 확약이 없으면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사 협의가 좀 진행이 된다고 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중견 조선사들의 경쟁력이 좀 낮아진 상태고 그동안 이제 중국이 낮은 인건비와 기술 수준의 발전을 바탕으로 거의 우리를 따라잡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두 회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조선 사람의 경쟁력 약화가 확인이 되고 있고 이 때문에 끼치는 지역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해서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지적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오늘 110주년 맞는 38 여성의 날. 그런데 또 그냥 38 여성의 날이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이 미투 운동의 그 열풍 속에서 맞는 38 여성의 날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의미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자키 특집 좌담을 꾸몄어요. 2018 대한민국 미투 운동을 말한다. 오늘 초대한 분은요. 페미니즘 연구가이시죠. 서울시립대 도시문학연구소 이현재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진보 논객으로 유명하신 칼럼니스트이시고요. 어린이 교양지 고래가 그랬어의 발행인입니다. 김규황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여성 문제가 갑자기 이슈가 되고, 뭐, 페미니즘, 뭐, 젠더 다룬 책들이 많이 팔리고, 이게 한 2년 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현재 교수 저랑도 저희 프로에서 몇 번 그런 데를 짚었는데. 그럼요. 그죠? 네. 근데 그 한 2년 전부터의 그 움직임과, 요즘 한두 달 사이의 움직임은 또 완전히 달라요. 그죠? 네네.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사실 2015년서부터 조금씩 성폭력 폭로전 같은 것들이 시작이 되었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본격적으로 문단 내 성폭력이라든지 학내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폭로전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계속 강력하게 지속되지 못한 것은 정치적인 어떤 사안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촛불 집회가 있었고. 아, 예, 예. 예. 하여튼 중단이 어느 정도 좀 됐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요번에 서 검사님이 밝히신 이후에 굉장히 강력한 바람이 부는 이유는 네. 저는 서민층이나 서민층뿐만 아니라 권력 혹은 기득권 여성이라고 불리는 그 계층에서도 여성이라면 이런 젠더 폭력이라는 문제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네, 이런 공감이 확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뜨겁게 달아오른 것 같아요. 김규양 작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런 상황, 현실이 이런 상태인 거는 이미 뭐 익을 때는 익은 지 오래됐고요. 이것이 이제 이번에 제대로
불꽃이 튀다 제대로 터진 것 같습니다. 네. 현실이 이런 상태인데 익을 때로 익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 일어난 것이 뭐 의외거나 색다른 현상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도 남을 만한 현실이 존재했고 그것이 이제 이번에 제대로 불똥이 튀다가 제대로 터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왜 백인이 사건이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2000년도예요. 18년 전에 기사를 보면 네. 너무나도 유사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싸움들이 지속이 되어왔던 건 사실이죠. 뭐 청취자들 위해서 그 사건이 뭐였죠? 사실 진보 세력 내 소위 운동권 내의 젠더 폭력이 있다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진보 진영에 있던 여성들이 그 네트워킹을 만들어서 네. 예, 구성을 했고 그때 당시에도 어쩔 수 없이 가해자 이름을 공개하고 왜 공개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논쟁을 하고 그랬을 때 굉장히 조롱 어린 그런 대응을 받고 하는 예. 지점이 너무나도 유사하긴 합니다. 백인 위원회를 그때 만들었었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운동권 내 성폭력 문제가 그렇죠. 주로 부각됐는데 사회 진보나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뭐 성폭력의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조직의 보위를 위해서 운동의 대의를 위해서 덮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맞아요. 만연했고, 그것 때문에 아주 이제 그 운동권 내 그 100명의 여성이. 맞아요. 예. 염려를 해서 운동을 시작했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그 운동권 안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꽤 일찍 어느 정도 학습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학습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뭐 아까 이현재 교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은 뭐 2000년, 18년 전에 그런 일도 한번 있었다. 또 지난 2015년, 16년 뭐 여러 차례 지금 문화예술계 뭐 그러다가 정치권 이렇게 막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문단 쪽에서 일단 한번 시작된 적이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매번 그런 일들이 좀 있다가 쑥 사그라들고 있다가 사그라들고 하더니 요번은 좀 다르다는 거죠. 네. 확연히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미술 쪽도 비슷한 시기 있었죠. 재작년 무렵에. 미술계에서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폭로라고 표현을 하죠. 편의상. 이 한 분들의 어떤 정체성도 많이 좀 다르고요. 제가 2년 전쯤에 이제 현대미술 쪽에서 그런 일들이 좀 있을 때,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조금 우려하는 그 제 페이스북에도 코멘트를 적은 기억이 나는데, 이거를 폭로하고 저기 한 사람들이 아주 무명의 아주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처음에는 조금 듣는 척 하다가 괜히 이제 나름의 또 블랙리스트가 될 수도 있죠. 이 분들이 앞으로 이제 활동을 한다든가 작가로서 저기 할 때 조금 뭔가 까탈스럽고 문제 있는 애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그런 근데 저는 여기에 좀 덧붙이고 싶은 예, 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성추행이나 성폭력이 그 좌우를 가리지 않고 우리 장자연 사건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소시민에서 사회적 권력자까지 모두 겪게 되는 사안이다라는 발견이 일단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여성들은 그 안에 꽤 많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꽤 많이 사실 분열된 어떤 의지나 생각이나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모두 다 소위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몸으로서 함께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있다라는 공동체 의식을 일단은 예. 갖게 된 것 같고요. 예. 그것이 계급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좌우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페미니즘이 확산이 되어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겨본 경험들이 좀 쌓였어요. 네, 이겨본 그러면, 경험. 네, 그래서 서로의 용기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조금 붙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불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촛불 그 과정을 거친 것이 미투 운동에도 어떤 새로운 국면 변화를 가져온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된다고 아까 생각합니다. 우리 이현지 교수도 표현하셨습니다만은 뭐 2년 전, 3년 전 문단 내에서 뭐가 있었다, 뭐 있었다. 그런데 지금 고발되는 거는 그 2년 전,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다만 고발의 이 저 가해자들이 최고 권력자들이라는 거죠. 네. 서지영 검사는 최고 권력 검찰의 검찰국장을 향해 고발을 했고 네. 연극계의 최고 권력으로 불리던 사람.
문학계의 최고 권력으로 불리던 사람, 급기야는 대선주자로 최고 각광받던 사람까지 나오게 된 것은 저는 촛불혁명 과정에서 아, 아무리 무서운 권력도 이제는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 같은 게 퍼진 게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도 제대로 보고 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두 편으로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한편으로는 소위 진보라고 하셨던 우리 세력들이 권력을 잡게 됐죠. 으흠. 그건 권력자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지, 예. 그다음에 촛불혁명을 통해서 여성들은 주체화됐어요. 예.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NS를 통해서 익명으로건 실명으로건 자신의 의견들을 갖다가 굉장히 활발하게 개진하는 그런 활동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예. 이런 활동들이 사실은 모여서 주체화라는 그 작용들을 해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요. 또 물으신다면 그랬기 때문에 더욱더 진보 진영에 있는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은 폭로를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게 도대체 진보가 뭐냐. 이를테면 이제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보수 진보로 나눠져 있을 때 예. 다를 바 없는 이제 지배 기득권 세력을 둘로 나눠서 진보. 사실 이 구도는 30년 전 민주화운동 구도거든요. 민주 독재 구도. 그렇죠. 민주화 이후에는 한국 사회는 이제 완전히 시장, 자유시장화되고 이 자본주의 문제라든가 노동 문제가 이제 본격화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진보도 계속 그 옛날 구도를 유지하면서 민주 독재.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결국은 굉장히 뭐 정의롭고 진보를 얘기하고 상식과 합리성을 얘기하지만 다를 바 없는 기득권 세력으로서 속으로 이제 부패하는 그런 것이 촛불 때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네. 촛불은 이 세력이 다시 재집권을 한다든가 회복되는 그런 국면이었는데 이어서 그 본질에 지금 접근하는 상황이 터져버린. 사실 촛불 집회 때도 얘기했었죠. 사실 그 모든 논쟁이라든지 갈등의 소지는 촛불 집회 때 다 드러났었어요. 네. 왜냐하면 촛불 집회 안에 나와가지고 저희가 페미존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사실은 우리 운동하고 같이 광장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 속 안에 있는 남성 권력과 그다음에 남성 중심적인 카르텔을 비판을 했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때 규결은 네. 규결은 그때는 뭐 온갖 얘기 다 나왔습니다. 급진적인 사유주의 온갖 혁명 얘기 다 나왔는데 규결은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완전 체제 내에서 규결이 되었고 기존에 있던 그 정당 다시 이제 집권하는 그런 규결 촛불의 규결은 그렇게 되었었죠. 일단. 그렇죠. 그래서 네. 촛불은 사실은 혁명적이라고 하긴 좀 어렵죠. 체제의 정상화. 수준이었는데 이 미투 운동은 분명히 좀 혁명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치? 지금 김구향 작가께서 촛불은 혁명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지금은 혁명적이라고 본다. 이렇게 구분하셨는데 근데 또 많은 정치학자나 사회학자들은 촛불을 혁명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네. 왜? 살아있는 권력을 시민의 힘으로 뒤집었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하는 사회과학적 용어의 구성 요소에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김규영 작가는 그것과 조금 다르게 보시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혁명적이라고 말하는 어떤 수사와 이것이 혁명이냐 아니면 개혁이냐 어떤 뭐 체제 정상화냐라고 하는 구분은 좀 다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촛불이 혁명적이다, 위대한 시민혁명이다 이런 식의 수사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사실은 그것은 기존에 있던 그 주류 정치 세력의 그 또 그 안에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아. 그것은 혁명이 아니고 예. 그 체제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 예, 예. 그것은 혁명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 저는 촛불을 뭐 폄훼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네. 아까 김규환 작가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지금 권력을 잡은 집단도 사실은 기득권 정치 집단 둘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아, 네, 그런 네. 의미에서 네. 지금 벌어지는 미투는 진짜 혁명적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네. 지금은 분명히 혁명적인 게 분명합니다. 네, 혁명이 맞고요. 네. 네, 네. 동의하세요? 그래서,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분명히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사회구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성, 뼛속까지 바꾸기를 요구하는 내용들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성의 날 특집좌담 2018 대한민국 위투운동을 말한다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메시지 샵 1212로 보내주셔도 되고 레인보우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반부 토론 잠깐 하는 사이에 두 분이 뭐 제가 그 의제를 던지기도 전에 자꾸 진보 보수 막 이 얘기를 꺼내셨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지금 청취자분들이 또 가장 듣고 네. 싶어하는 대목이라서 왜 지금 유독 진보 쪽으로 분류되는 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진보라고 말하기도 진보할 네. 수 있습니다만 네. 그쪽 사람들 뭐 그 문학에도 마찬가지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그쪽 폭로가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것을 또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또 해석하고 또 옹호하고 하는 분들도 있던데 사실은 과한 어떤 호명이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은 진보라고 하면 기존의 체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세력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사실 지금 현재 한국의 지난 민주화 이후의 구도를 보면 이것은 옛날에 민주화 운동했던 세력과 아까 옛날에 군사독재 예. 출신의 차이는 있지만 예.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신자유주의 문제라든가 노동 문제라 이런 것은 사실은 선후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하게 미화되고 과하게 정당화되었던 세력이 뒤늦게 그 실체가 지금 드러나는 폭로되는 사람들은 이제 의외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런 사람들이 왜. 예. 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미 지배 기득권 세력이 되었다. 사회문화 정치 전 분야에서 아주 오래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은 정확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규양 씨 눈에는 그들은 진보로 안 보이는 거죠? 뭐 진보다 보다를 떠나서. 아.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워낙 뭐 극우 보수 세력이 이제 보수를 대변하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자유주의적인 개혁 세력이 진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예. 사실은 여기가 자본주의 사회인 이상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두 세력이 보수가 진보가 되면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정치될 예. 수밖에 없고. 그럼 뭐 우리는 예. 기본적으로 예. 보수 양당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요. 예. 진정한 의미의 진보 정당, 진보 정치는 사실 우리 사회 아직 제대로 뿌리 박지 못한 것인데 그런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구구 쪽에서 비판과 공격을 하기 위한 소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유주의 민주 정도 세력을 뭐 진보 좌파 이쪽으로 이제 낙인 찍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가 아 저쪽이 다 진보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낙인이 옛날에 이제 그 구구 독재 때는 네. 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른 어떤 그 후에는 사실은 이것은 자기 정당화 내지 미화. 그렇죠. 예. 역시 체제 내 주류 기득권 세력의 조금 개선된 경향을 가진 세력에 불과한데 여전히 어떤 저항하거나 서민 대중의 편에 서거나 계급적으로 어떤 구분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거나 자청할 수 있는 빌미가 또 되는 거죠.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적대적 공생관계 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그래도 네. 저는 의미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네. 제가 제3자가 아니라요. 자칭 진보라고 말하시는 분과 네. 예, 자칭 보수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왜 자꾸 폭로가 그 자칭 진보 쪽에서 나오고 있는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좌파 혹은 진보 남성들이 더 적폐가 있기 때문에 절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도 그림 있는 사람 없어요. 저는 오히려 좌파 남성들이 더 썩었기 때문이 아니라 좌파 진영에 있던 여성들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했고 더 주체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예. 판단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더 문제인 것은 좌우를 막론하고 적폐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데 조용한 지역이에요. 지금 거기가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라는 거를 사실 페미니스트들이 알고 있거든요. 네.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꾸 뭐 음모론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공작이니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판단 다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우리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보수 세력 이 분들의 어떤 성의식이나 이런 문제들은 이미 뭐 오랫동안 많이 이렇게 드러나 있고 예, 주제의 예. 사실인데 이번에 예. 이제 자꾸 이렇게 불거지는 일들이 이쪽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저쪽에서 엉뚱한 소리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떤 좀 가당치 않은 얘기. 네, 엉뚱한 소리를 해도 어쨌든 페미니스트들의 댓글은 별로 영향을 못 미치죠. 네, 입 다물고 있어라. 주로 이런 거잖아요. 우리 청취자분들 수준이 두 분보다 높아요. 네. 2016번 쓰시는 분, 진보적인 곳에서 변화, 개혁의 요구가 먼저 일어나는 법이죠. 그렇죠. 보수적인 곳은 여전히 숨어 있을 뿐. 그럼요. 김기현님께서는 누군가는 미투를 정치적으로 할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은 사회에 대한 비판의 마음으로 먼저 움직입니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구조 자체, 특히 그러니까 남성 위주 또 모든 권력이 존재하는 곳에서 그 권력의 힘을 빌어서 특히 그것이 남성 여성의 문제로 가게 되면 성적 문제로까지 갈버릴 수도 있는 그것이 어느 정도 용인되어 왔던 그런 사회 구조, 문화, 분위기, 질서 이거 자체에 대한 도전이다. 그 말로써 혁명적이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게 문제 제기를 해왔지만 여기 되게 왜 많이 이렇게 저항을 하는지 여러 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남성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은 권력을 갖고 있지 않다, 혹은 권력을 남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한 이해와 경험과 감각이 달라요. 그렇죠. 네. 근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름 도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특히 진보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 이런 나름 굉장히 도덕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 사람한테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나는 잘못하기 없는데 하는 예. 그 생각이 좀 더 많아서 이 저항이 좀 심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사실 도덕적으로 봤을 때 어렸을 적에 양육을 받고 사랑을 받고 여성들의 감탄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는 거 보면 사실은 남성들이 그냥 물질적으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매우 받는 위치에 있었었고요. 사실 그렇게 태어난 거죠. 그리고 여성들은 사실은 무엇인가 서비스를 줘야 하는 위치에 항상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오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감정 예, 예 그거를 원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가 더 가졌다는 그 감각을 잃습니다. 익숙하니까. 예. 하지만 못 가지거나 빼앗기거나 억눌린 사람들은 그 차이를 느끼죠. 그래서 항의를 하거나 얘기를 하면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네네. 이런 식이 사실은 그 뭐 어느 부분에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다는 것에 동의 못하는 남성들이 많죠? 심지어는 뭐 여성 권리가 더 뭐 우월해가지고 역차별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네. 사회적인 여러 지표로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는 분명히 맞잖아요. 그게 저는 하지만 인정되기 싫은 거죠.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걸 얘기할 때는 그 주류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특수한 경우, 어떤 예외적인 상황을 갖고 자꾸 불거트리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태도죠. 근데 이 성숙하지 못한 태도가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그런 얘기 밖으로도 꺼내지 못했거든요. 속으로 생각했지. 하지만 각박하긴 한 것 같아요. 신자유주의 시대에. 예, 그 각박한 마음 속에서 그런지 어쨌든 그 무엇인가 기울어진 자기가 이제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그렇죠. 그 분노를 오히려 예. 화를 저쪽에서 내고 있는 그런 형태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현재 교수께서 그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부터 남성들은 그렇게 대접받고 뭐 이런 식의 말씀을 쓰셨잖아요. 근데 요즘 10대 20대들은 더 조금 다른 경험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요? 10대 20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두 가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은 게 어렸을 적에 저도 물어봤어요. 네. 아, 니네들은 좀 나랑 다르게 큰 거 아닐까? 그랬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되는 학생들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큰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현상인데 저희가 못 봐왔던 현상인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의식적으로 자꾸 차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학교에 오면 너희는 똑같이 교육받고 주체로 되어야 되고 시민이고라는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체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뭔가 집에서 혹은 내가 해야 될 젠더 역할은 기울어져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느끼는 부정의함이 훨씬 더 그들에게 예. 강하게 네, 다가오겠죠. 네, 저 때보다는. 그렇죠. 네. 네. 하긴 지금 뭐 이것도 객관적 사실이니까 네. 뭐 40대 후반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학창시절의 경험을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의 다수는 남성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0대, 20대들은 학교 경험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의 다수는 여성이에요. 아, 그렇죠. 이건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현재 교수 말씀 들어보니까 학교에서는 그런데 자신들이 더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들도 민주시민으로 잘 크라고 하는데 집에 가보니 안 그렇더라. 예, 집에 가보니 안 그렇고 학교 졸업하고 결혼해보니 사회 나가보니 또 안 그렇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교육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학교라든가 정규적인 교육 시간이나 기관은 아주 교육의 일부일 뿐이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불지불식간에 이제 뭐 숨 쉬듯이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너무 많고 네. 그거는 여전히 아직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체와 뭐 시민 교육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젠더 역할과 관련해서는 교육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제대로 된 성교육이죠, 그게. 네, 성평등 교육, 성교육 다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되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학교 안에서도 젠더와 관련해서는 항상 그 예를 들면 조롱을 당한다든지 비하를 당한다든지 대상화를 당한다든지 예, 이제 이런 예. 경험들 굉장히 많게 되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폭로가 나오고 있고 이제 한 보면은 이 뭐 영화계 또 뭐 문학계, 연극계, 그다음에 정치권 대체로 보면 뭐 꽤 오래된 일들이 지금 폭로가 나오고 최근 일들도 폭로가 나오는데 가해자들이 권력자이면서 연령은 대체로 50대 이상이나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적으로 지금 20, 30대 젊은 층의 구조에서는 옛날에 다반사처럼 벌어지던 그런 성추행, 성폭력 같은 게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계로 보면 절대 줄어들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그래. 말씀드렸듯이 저희 우리가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래서 몰카 범죄 같은 게 굉장히 성행하고 그렇죠. 있죠. 예.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서 게임하려고 치면 바로 욕 나와요. 그 젠더와 관련된 여성 비하와 조롱이 마구 이제 되고 있고요. 10명 중에 9명이 데이트 폭력 당한다는 그렇죠. 통계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을 사안을 굉장히 사실 이렇게 크게 터뜨려주지 않으면 언론이 주목하지 않거든요. 네. 네.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받아서 큰 것만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벌써 일상 안에서의 젠더 권력을 문제시하는 그런 작은 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예. 지금 특히 개강했잖아요. 예, 학교마다. 아,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렇죠. 네. 미투 사이트 각각 만들어서 사례 수집하고 있고요. 네. 네. 학교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그냥 단순한 권력자의, 몇몇 권력자의 문제나 그것을 봉합함으로써 되는 일이 아니라 예. 우리 일상 자체를 바꿔야 되는 일로 지금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들의 경우 제가 뭐 정확하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성들의 경우는 세대별로 의식이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대응하는 태도,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거기 이제 논평하는 어떤 그 논조 같은 것들이 이번에도 보면은 뭐 그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 얘기하는 보면은 그 장년층 여성들과 네. 젊은 여성들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젊은 층으로 갈수록 더 건강하다? 그럼요. 건강하고 좀 뚜렷한. 여성들은? 네. 네. 이것이 뭐 성폭력이냐는 구분이라는 게 굉장히 좀 야만적이지 않습니까? 네. 저만 해도 뭐 제가 어릴 때 젊을 때는 성폭력 그러면 성폭력과 성폭행 구분도 안 돼 있고 그리고 뭐 삽입성교를 뜻하는 그 강간이 아니면 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사고를 가진. 그러니까 성추행이나 희롱이란 단어 자체가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럼요. 우리나라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성폭력하고 네. 성폭행을 구분을 하고. 네.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뭐 이 선생님처럼 이제 이런 쪽에 전문가나 오래 운동했던 분들한테는 좀 기가 막힌 일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실은 그런 의식 수준이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이번에 뚜렷하게 느끼는 것은 야, 이 젊은 여성들은 확실히 다르구나. 네. 젊은 남성들이 옛날보다 나은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대목이 중요한데. 그
그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지 교수 어떻게 보세요? 젊은 남성들은 조금 낮아야 되는데. 너무 좀 비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것 같아요. 양극화 현상? 조롱하거나 그렇죠. 매우 도와주거나. 네. 왜냐하면 제가 여성 철학 수업을 하면 거기에 반 이상은 그 남학생들이거든요. 예. 같이 뭔가 고민해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사실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공직자뿐만 아니라 주로 대기업, 직장 내에서는 의무로 사실은 수행을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계신다는 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교육하고 마는 거죠. 네. 내지는 옆 사람한테 시키거나. 네.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인식 변화가 없으면 그렇게 허탕으로 돌아간다라는 걸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 같은데 예, 예. 저는 이 김에 정말 한 가지만은 정말 뚜렷하게 우리가 배우고 사회적 인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가지 뭐요? 성폭력은 그 파트너 혹은 상대가 얼마나 저항했느냐에 따라서 판단되는 게 아니라요. 그 상대가 그냥 동의가 아니라 적극적 동의를 했느냐 아니냐 갖고 판단되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하셨죠. 세대별로 어디까지가 성폭력인지 아닌지 헷갈려한다고. 네. 근데 상대의 적극적인 동의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예, 본인이 한 게 성추행이나 성폭행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새롭게 또 학습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고 학습하고 있죠. 네. 권력자들을 향한 유명인들을 향한 폭로 그 속에서 아유 나는 권력자도 유명인도 아닌 사람한테 당했는데 라고 하는 분들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여러 가지 운동들을 벌이고 있다. 뭐 저희도 사실 그런 표현을 자주 쓰고요. 저희 방송에서 직장 갑질 같은 데서 그런 문제 좀 적극적으로 고발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이게 정말 일상의 변화, 문화의 그래요. 변화, 네. 진짜 혁명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치권에서 일단 이 권력과 위계에 의한 어떤 성추행, 성폭력 등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뭐 이 신고하신 그 피해 입은 사람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 뭐 이런 등등의 이 법 제도 개선안들을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겠죠? 네.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권력형 성폭력이 있지만 실제로 권력 모든 것은 다 사실은 젠더 권력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예. 나는 그 권력의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게 여기서 키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젠더 권력은 사실 인종과 비슷하게 태어나면서 이 사회적으로 그 몸에 어떤 권력을 부여하는 기능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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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토론 좀 마무리 지으면서 정부는 정치권은 뭘 해라. 그리고 우리는 또 각 개는 어떻게 해라. 좀 제안의 말씀들로 김규영 작가님. 저는 제안보다는 이제 아까 학습이라는 학습. 말씀들에 대해서 조금 되새기고 싶은데 학습과 사회 변화와 학습 이런 것이 이제 다 동의하고 공감하고 제대로 마음까지 이제 뭐 깊이 새겨져야만 꼭 변화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아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구나.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잘못되는구나. 네. 이런 어떤 꺼리낌이나 두려움을 갖는 그러면서 여기 변화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럼요. 그런 변화들이 조금 이제 지나가다 보면 아, 당연한 것이 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이렇게 변화하는 거니까 이번 일은 혁명적 변화 이제 대단한 우리 한국인들의 학습 기회다. 대단한 학습 기회다. 네. 성폭력과 성폭행 구분도 하고. 예. 예술적 자유와, 그렇죠. 도덕 사이에 네. 적당한 다른 합의점을 발견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 그러면. 네. 그리고 아까 정말 말씀한, 제가 한마디 또 마지막으로 한다면, 저도 역시 그 성평등 교육.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유치원서부터, 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디다 집중할 거냐. 제한된 재화로. 네. 그럼 미래 세대에 일단 투자하자. 이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미 장년층 이상은 글렀다. 글쎄, 스스로가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하자. 예. 제가 이제 고래가 그랬으나 어린이 잡지 아까 소개해 주셨죠. 예. 선생님께서. 예. 거기에는 페미니즘 꼭지가. 꽤 오래전부터 실리고 있고 요번 호에는 뭐 미투가 뭐야?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 저는 뭐 그 초중고 페미니즘 그 학습 교육 갖고 논란이 많은데 네.
가부장제가 사회문화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 존속되고 있다고 동의한다면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유치원서부터 어린아이들에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사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란 그 남성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기득권 질서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버리는 그걸 우리가 막아주기 위해서라도 어린아이들부터 좀 제대로 교육하자는 것이고요. 아까 김규영 작가 표현을 제가 조금 달리 표현하면 이런 거네요. 제대로 자기 정신을 고쳐 세워서 똑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더라도 좀 두려워서라도 바뀝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면 네. 일단 따라가라도 따라가기라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러워지는 좋은 방법이네요. 자연스러워. 이해가 안 된다면 자. 모든 사람이 다 동의를 얻기는 어렵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이것이 진짜 혁명이다 이런 표현 썼는데 혁명 저절로 또 하루아침에 1년 안에 안 됩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제대로 바뀌는 그런 출발이 되길 좀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서울시립대 도시문학연구소 이현재 교수 그리고 김규왕 작가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 잡기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 반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